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그 또 트윗이 나왔던 겁니까? 저기 그 15일 이전에 저기 그 합의가 가능하다? 아, 그거는 트럼프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제 15일 이전에 합의를 하고 그 관세 롤백 관련돼 가지고 뭐 논의 중이다. 이 내용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한 6시 좀 못 돼가지고 그때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외로 미국 주식시장이 그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확 튀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소식이에요. 저 아까 뭐 저기 그 좀 그 SNS에서도 좀 잠깐 그 언급을 했지만 언론을 보다 보면 내외신 언론을 보다 보면은 내가 마치 우롱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 됐다, 안 한 됐다. 이게 도대체 저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 굉장히 큰 저기 그 불확실성이에요. 그런가요? 서 팀장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24시간 지난 거는 기억을 못 해요. 아, 그렇구나. 야, 어제 가봅시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을 했어요. 무역협상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곧바로 중국에서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무역협상에 이제 대한 문제를 우리도 데드라인 없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역협상 자체, 전체적인 무역협상 자체의 빅딜 관련된 것인지 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1차 협상 일단 합의를 한 거잖아요.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부 좀 세부 항목들에 대한 뭐 조절이 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나 중국이나 그와 관련돼서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좀 곡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은 뭐냐면 뭐 중국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미국의 우호적인 협상만 할 것인데 만약 안 따라오면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항상 해왔던 소리잖아요. 근데 몇 가지 단어가 좀 들어갔을 뿐이죠. 데드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좀 더 들어갔을 뿐이지 좀 더 구체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해왔던 소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부랴부랴 이제 미국 그 행정부 관계자가 15일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도 그 미국 장중의 흐름을 좀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뭐 지지부진은 별로 못 올라갔죠.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중국과 협상 잘하고 있다. 조만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 방점을 좀 두고 시장에 언급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사위죠. 쿠슈너. 그 양반이 거기 특별 그 수석 보좌관이거든요. 근데 이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양반이 중국과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알려져 있는 수면 아래에서는 협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렇죠. 작년에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정책들, 감세안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그 작년에 급락을 했던 그게 뭐였냐면 오늘 발표됐던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게 크게 위축되면서 아 드디어 경기 둔화다 뭐 이러면서 막 매물이 쏟아졌던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지난달에 12만 1천 건, 그 시장 예상치는 14만 건, 저희들도 14만 건 이상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니까 임시직들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 서비스업 종 보니까 13만 5천 건에서 오히려 8만 5천 건 증가에 그쳤어요. 별로 안 늘었죠.
더 중요한 거는 건설이라든지 그 제조업단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이 서비스업 쪽에서도 이게 감소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역, 그 다음에 운송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류 이런 쪽이 오히려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ISM 제조업 지수 지난번에 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쇼크였죠. 근데 이번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54.7에서 시장 예상치가 54.5였는데 53.9로. 근데 보니까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57에서 51.6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향후 전망을 할 수 있는 신규 주문 55.8에서 57.1로, 그다음에 고용도 53.7에서 55.5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간 고용 보고서 자체는 크게 위축이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긴 했지만, 거기다 ISM 서비스업 지수도 별로 안 좋았긴 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니까 그래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게 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대체적으로 뭐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경기도내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작년에 12월 달 미 증시 폭락을 야기시켰던, 촉발시켰던 경제지표가 이번에 또 나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해버린 거예요. 그 흐름이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 미국 증시에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됐는데 좀 보면 종목별? 종목별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무역 분쟁 우려 완화, 그 다음에 이쪽 의류 업종들 있잖아요. 엘브랜드라든지 노드스트롬이라든지 갭 같은 거, 이거는 15일날 추가 관세 안 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좀 올랐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네들도 애플도 1.2% 2.3% 올라가다가 밀린 거고, 국제유가가 어제 4%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일기업들의 상승도 이었었고, 국제 그 보통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빠지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그 전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지표 둔화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주가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칩 테크 같은 경우가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가이던스를 조금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였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구글 하면 우리 검색 그거잖아요. 검색과 관련된 글 맡아왔었던 사람이 여기에서 CEO로 올라섰다라는 점 때문에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개별 기업들 이슈,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그 베이비 뭐 파우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면검출 관련돼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면이 없다. 그건 오래된 얘기인데. 네네.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대체적으로 일부 그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분쟁, 낙관적인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가운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또 봐야 되는 게 파운드화가 또 어제 8% 넘게 급등을 했어요. 파운드화가 급등한 이유, 그게 뭐냐면 그 보수당이 12일 날 보수당이 이제 총선 그 조기 총선이 있는데, 그쵸?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방금 전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하고는 약간 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유한타 증권의 얘기. 네, 그게 약간 좀 저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자 지금 지난번에 존슨이 EU하고 브렉시트 관련돼서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합의안에 대해서 연정 구성 정당 중에 하나인 북아일랜드 중심의 그 민주연합당, 얘네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면서 연정 탈퇴 막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총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존슨이 지난번에 EU와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 한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되면서 아예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브렉시트는 하는 거 아니에요? 브렉시트를 하는데 그 가장 노딜 브렉시트를 더 우려했지 질서 있는 브렉시트는 시장에서는 다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서 있는 그 브렉시트를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브렉시트를 철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치적인 브렉시트가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 그 보수당 말고 야당인 노동당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계속 헛발질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인물이 없어요. 네. 내가 나갈 수도 없고. 헛발질을 계속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노동당 중심으로 연정이 구성이 되면 제2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제2국민투표가 시작되면 그거 가지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시나리오가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뭐냐면 저기 그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선거에 승리하면 그러면 또 연정 구성을 놓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특히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 70% 이상이에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 보수당이 선거에 승리하지만 과반수를 차지 못했을 경우에 그 연정 구성을 할 수 있는 정당들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 부가연정치의 민주연합당은 계속적으로 브렉시트를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러건너가고 대연정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 합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연정 구성을 놓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노동당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관련돼가지고 제2국민투표 하자고 하지. 그다음에 존슨은 브렉시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뭐 지난번에 합의한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지. 그거 갖고 또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일 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요일 날이죠. 13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파운드화에 영향을 주고 파운드화에 영향을 준다는 뜻은 달러에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들이 있는 시간이 됐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죠? 30초만. 30초. 일단은 그 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서 역외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강세를 한 0.2% 정도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인민은행은 10시 한 10분 정도에 위안화 절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20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달러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외국인의 매물 초래 가능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국제유가 상승한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를 비롯해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5% 상승한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운드화 강세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질서 있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외국인의 매물 초래는 그 최근에 대량 매물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인 흐름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미국 증시 상승 제한을 지켰던 경제지표 둔화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부담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